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킨 방역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의 갑질을 호소하면서 전주시 대책을 요구해 왔는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최근에 기존 결정을 뒤집어 갈등의 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고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도 한번 다뤄본 사안인데요. 오늘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공무직 노동자이고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어떤 일들을 현장에서 해오셨는지 먼저 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이제 보건소 직원들은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으로요, 그 당시 선별진료소는 신속 항원 검사하고 PCR 검사를 병행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공무직들의 업무는 입구에서 역학적 연관성하고 관련해서 검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업무를 했고요, QR 등록 및 제출 시 민원인들을 1대1로 안내 및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업무들을 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게 거의 보통 쉽게 표현하는 코를 쑤시는 그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상자들이 검사 대상인지부터 시작해서 1대1로 접수하는 업무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업무들을 했었거든요. 뭐 아침에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서 스탠바이 하고 그 방호복 있잖아요. 네네. 되게 그 방호복을 입고 6시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들을 한 거예요. 확진자가 폭발하면 하루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사를 진행하는 일들을 거의 공무직들이 대부분 했었죠. 뭐 저를 비롯해서 사실 이제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 뭐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텐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함께 근무를 하셨습니다. 하루 7가지 말씀을 하셨고 많게는 4,000명 이상, 사실 가장 심한 시기에 이제 일을 하신 분으로서 현재는 뭐 당연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근무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축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은 그런 근무를 하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선별진료소는 위탁업체로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그 역학조사를 하면서 관계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감염병 대응팀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복귀해서 각자의 업무를 보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감염병 관련 대응 업무에 다 투입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전주시청 노송광장 한가운데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청이 바라보이고 또 전주시 인권위원회 사무실이 한쪽도 옆 건물에도 위치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 건 아닌데,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하신 주된 내용, 갑질 부분에 대해서 피해 호소를 하셨고, 이걸 이제 먼저 전주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2022년 올해 초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감염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팀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노동 강도는 더 악화가 됐고요. 뭐 폭언이나 무시하는 거나 뭐 비판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을 했었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요.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니네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한번 1시간을 쉴 수 있다. 그게 점심시간인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았냐?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어쨌든
들어오면 옷을 탈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배달 어플로 음식을 시켜서 먹고 그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치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쉴 시간 없이 또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쉴 시간조차 보장을 못 받고 있어서 이것들을 접수를 하고 전주시에 이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팀장 갑질에 관련해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전주시에다가 이런 괴롭힘이나 갑질 그리고 한 조합원은 성희롱까지 당해요.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 팀장으로부터? 네네. 팀장으로부터 네. 동성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서 이거 관련해서 전주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 사건을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사건이 되면 조사기구를 꾸려야 하니까 여기 담당 부서는 어디냐 그랬더니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가 있다. 거기서 사건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주시가 해야 할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선별진료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다수입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16명입니다. 16분. 네. 그러니까 한두 분의 문제제기가 아니군요. 네. 그 16분은 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신 그 팀장과 함께 일을 하셨던 공무직 노동자들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16명이 집단적으로 팀장에게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 같이 피해를 호소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외부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민주노총이어서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있고요.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인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어서 한 명을 집중해서 공격하려고 집단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무 상황은 같잖아요. 코로나의 그 참 힘든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게 올 초였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신 거라고 좀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팀장이 변경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보장을 받았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너네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너네들은 그 점심시간 이후에는 휴식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굴리는 거예요. 조금만 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여기에 업무가 조금 공백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 무조건 끌어다가 다른 곳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별진료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줄 서는 데가 있고 접수하는 데가 있고 그 PCR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원이 축복이 되면 저기는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끌어다 저쪽에다 하면 여기가 이제 한가해지면 저쪽에 또 저쪽 부서에서는 또 인원이 막 많이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을 조절을 하는 걸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놀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갔다가 사람을 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권위원회 신고를 했고 인권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일단 그 발표된 내용 먼저 좀 듣겠습니다. 자, 요거는 옆에 계신 우리 손종명 조직국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공공우수노조 전북본부에서 조직국장으로 있는 손종명이라고 합니다. 인권위원회 신고하고 나서 거의 한 3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문 같은 경우에 최초에 이제 피해자들이 좀 신고한 내용에서 좀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그러나 이 사건의 성격은 무엇인지라는 걸 이제 인권위원회가 판단을 발표를 한 건데요. 크게 인권위원회는 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권침해로 판단된 사안이 있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사안이 있다고 봤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사건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노동자들 제기한 사안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 다수의 사안들인데, 이 중에서
중에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라 판단한 것도 존재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성희롱 성추행도 발생한 것이 맞다라고 사건 조사 결과 그렇게 판단했고요. 처음에 조사 결과 발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번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용이 번복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게 아니라 내용이 다 번복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최초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사안을 판단한 게 6건이었고요. 그런데 이 6건 모두 다 그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 이제 인권침해가 다 아니라 판단하면서 그냥 다만 이제 뭐 단어나 그런 문장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만 인권침해 사안이 아니다 본 거고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다 직장 업무상 적정 범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경우에도 그 성희롱 성추행이 사실관계상 발생했다 라고 최초 결정에서는 인정했는데 두 번째 결정 이제 수정 결정문 저희는 수정 결정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수정 결정문에서는 이제 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이나 또는 심의 결과에 대해서 심의 과정이 적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3의 기구인 전주시에 있는 고충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나 안건 심의 과정에 대해서 그 적절성을 심의를 받겠다 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판단을 배제해버린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최초에는 인권위원회가 전주시나 보건소에다가 이런 조치를 하라고 권고를 했으나 이제 두 번째 수정 결정 같은 경우 애초에 인권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성추행으로 판단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권고한 내용 또한 굉장히 두루뭉실해지고 그리고 사실상 최초 결정문과 비교했을 때 뭔가 권고사항이 굉장히 낮아지는 좀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제 전주시 공무직 노동자분들의 근무 환경 속에서 팀장이 바뀌고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일지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 신고를 했고 3월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그리고 6월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했을 때는 인권 침해다. 성희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징계하고 사과를 권고했는데 이게 두 달 후에 인권위원회 이제 내용이 번복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달 후에 입장이 바뀐 어떤 취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인정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차 결정문을 낸 뒤에요. 그 해당 가해자, 저희가 말하는 건 가해자고요. 인권위에서 말하는 건 피신청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인권위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의견서하고 1차 조사 때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신청인,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들을 같이 동일하게 다시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피신청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 수정 결정문을 내렸거든요. 그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인지 진위 여부는 양측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철저하게 1차 조사했던 인권팀장이나 인권담당, 인권옹호관을 배제하고 네. 피해자들도 배제한 채 그냥 1차에 녹음했던 거하고 그 피신청인의 의견서로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한 거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전주시의 입장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 내용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는데 최근에 결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전주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1차 권고가 2022년 6월 13일에 이뤄졌습니다. 1차 권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1차 조사 보고서에서 진술자의 답변이 축소되고 축약된 점 등이 확인되어 진술 녹음 파일 원본을 확인한 결과 1차 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소명됐으며 전주시 인권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25일 수정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내용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업무 배치, 비하, 감시, 부적절한 업무 지시 등의 내용이 제기되었으나 이 신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가 변동된 점 등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까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급증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선별 진료소 인력 부족 측면에서 피신청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불인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피신청인에게는 언행에 특별한 주의 조치를 권고하였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전주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주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주시 인권위원회 수정 권고 결정에 대해 보건소로부터 권고 이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페트로 전북은 전주시의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한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서면 답변을 읽어드렸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국권위에서 1차와 2차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네. 달라진 건데 지금 우리 공무직 노동자분들 피해자라고 호소하신 분들은 다 번복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그렇진 않다.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어떤 한 개인의 팀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코로나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뭔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게 피신청인만 책임이 있다. 피신청의 책임이니까 피신청인을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사실은 전주시와 보건소에도 책임분이 존재하는 것. 어쨌든 이제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지 또는 뭔가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제기됐음에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자. 는 전주시와 보건소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인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적어 전주시와 보건소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더 확실한 어떤 권고사항의 책임을 물어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수정된 결정문을 보면은 1차 결정문과 비교했을 때 2차 결정문에서 전주시와 보건소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묻고 있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인권침해나 안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사실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직장에 이렇게 인권침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 없고 이제 거기에는 징계도 할 수 없고 거기나 뭔가 어떠한 적극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얘기한 전주시와 보건소의 책임을 묻는 거 이거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묻던가 아니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좀 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밟았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아닌 거죠. 상식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은 거고 그렇다 결정해서 전주시와 보건소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전주시 이게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피신청에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행위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마치 이제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어쨌든 분명히 그런 행위는 존재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런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수정 결정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를 쓰면 다 들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럼 전주시와 인권위원회에다가는 저희가 어떠한 요구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전주시를 떠난 다른 제3의 기관에 사건을 진행해서 결과 도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정 결정문이 나오고 나선 더 참담해졌어요.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삶이 진짜 다 엉망이거든요.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조합원은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차를 내고 나와서 자기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연차 왜 내고 거기 가냐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다 보니 그거에 압박감이 있어서 조합원 한 분이 근무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틈에 쓰러져서 병원에 119를 타고 실려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 상황을 지속적인 감시와 억압과 막 이렇게 노동자들은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하고 있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제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 노동자가 있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우리 청취자가 우리 시민이 도민이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지? 왜 이 차이에서 이런 갈등 구조처럼 비춰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근무할 때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네.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전주시에서 같이 한 솥밥 먹고 있는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 보니까 아 계급사회구나. 공무원과 공무직하고는 엄연히 다른 신분의 차이들이 있구나라고 느낀 게 비슷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갑질에 관련된 공무원, 공무원 간의 사건 처리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들이 정리가 됐는데요. 공무직이 사건을 접수하니 니네들이 참아라. 니네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아니, 이런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 들은 조합원들이 있죠. 끝낼 거냐 이러면서 애지간치 좀 해라 하는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너네들 거기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일을 했니? 많이 고생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이요. 암묵적으로 그냥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돌아서 이렇게 와서 쟤네들 애지간치 하지. 이런 공격성이 계속 위화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호소하고 계시는 인권위원회 신고를 하신 분들 목소리를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사실 코로나의 거리 두기가 완화됐고 코로나에 대한 다시 인식이 좀 더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의식 또 달라진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또 언제 또 그렇게 또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들을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계획은 어떠신지 양쪽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저는 전주시 인권행정의 상당한 후퇴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사건 판단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어떤 피해자 또는 뭔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전주시 인권위원회를 믿고 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의 처리 판단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저는 일단 거기부터 좀 먼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주시 인권위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구다라는 것도 분명히 저는 드러났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 결정 자체가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의 뭔가 어떤 존재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정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야 저희는 이번 전주시 인권위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맡길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다시 한번 진정을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앞서 저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무마 압박이나 2차 가해나 좀 그런 거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피해자분
분들이 좀 이런 2차 가해나 사건 무마에 대한 그런 걸 들을 경우에 보건소나 그럼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집회라든지 피켓팅이라든지 노동조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절차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전주시나 인권위를 통해 가지고 진행할 절차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니까 전주시에다가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어떤 방식으로 취해라 라고 계속해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인권위의 판단을 방패 삼아가지고 전주시가 사건을 지연시키고 무마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전주시가 자신들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책임감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요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요. 언론에 나와서 얼굴 내놓고 이름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억지 주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주시나 인권위원회에서나 동일하게 얼굴 나오고 이름 나오고 해서 자기네들 주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 인터뷰 나오는 것도 보면 관계자 누구누구 아니면 목소리 변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주장을 하거나 서면으로만 답변을 한다고 하는 부분부터가 미심쩍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시나 인권위에다가 요구한 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대책과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기존에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보호 지침, 보호를 어떻게 할 거고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든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주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두 명의 조합원은 산재 신청을 하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니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인지해서 그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와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인권위원회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서면으로만 답변을 하겠다고 전해온 부분 속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전주시나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